12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 연료를 제공했으나 하마스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시파 병원은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데요. 최근 연료가 바닥나면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두 명의 미숙아를 포함해 다섯 명이 숨졌고 결국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들을 방패막이 삼아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알시파 병원 주변으로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주에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전투원과 무기 이동에 사용되는 지하 땅굴과 연결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병원 인근까지 진격해 전투를 벌이면서 병원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한 듯 이날 성명과 함께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연료통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으며 300리터가량의 연료를 병원에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하마스가 이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보건부 차관인 유세프 아부 알리시가 연료를 받지 않으려고 했으며 가자지구 보건부 관계자가 이를 설득하려 애쓰고 있다고 말한 내용인데요. IDF는 즉각 아부 알리시 차관을 연료 수령을 막은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곧장 이스라엘에 연료 제공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가운데 300리터의 연료는 30분도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알시파 병원 운영과 관련이 없다며 전적으로 팔레스타인 보건부의 권한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시파 병원 측도 이스라엘이 선전전에 나선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연료로 이미지 세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물을 분배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5분가량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한 장병은 자신들은 하마스만을 노린다며 여성과 어린이에게 인도주의적 기간을 충분히 주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알시파 병원 논란과 별개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및 종전 압박이 거세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국제 여론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총력을 다해 전투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